아니, 근데, 프레시안인데, 이근성이라고, 완전 골수빨갱이. 골수빨갱이에요. 인혁당. 인혁당입니다, 예, 여러분들. 인혁당 아주, 인혁당이 이제, 유인태, 이철, 이렇게 드러난 빨갱이가 있고요. 인혁당, 옛날 이렇게 명단이 쫙 있으면, 인혁당 명단 한번 예, 쳐볼까? 명단이 쫙 있으면 아주 그냥 제일 핵심이거든요. 뭐, 이해찬, 유인태, 이철, 여기는 이제 드러난 드러난 사람입니다. 사람들인데, 드러난 사람들은 실세가 아니에요. 맞아. 원래 약간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있어요. 간첩 조직 같은 거는 예. 머리가 뒤에 실세가 있어. 살짝 뒤쪽에 실세가 있는데, 그럼. 이근성이 그런 거야. 이근성이. 어? 유홍준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앞에 있는 앞에 거고, 있는 거고. 예. 이근성이 그 프레시안 딱 차려가지고, 그렇지. 거기서도 또 대표 조금 하다가, 그다음 바로 고문을 해. 왜냐면 이 예. 대표로 얼굴이 나가고 드러나면 이름이 나가면 어려우니까. 안 되니까 얼굴이, 그래서 나오지. 거의 거의 알려지지 안 않았어요. 알려지죠. 거의 안 알려졌어요. 근데 보니까, 사진 같은 게 한두 개 있더라고요. 한두 개. 정말 없어요. 진짜 없어. 진짜 없어요. 왜 그래서 우리가 한두 개 찾았어요. 이재명이 막 사건 벌어졌을 때 정진상 사진이 정말 없잖아요. 진짜 없었어, 그때. 없었어요. 없었어. 그 다음에 나중에 정진상이 나중에 이제 조사받고 이러니까 막 사진이 터진 거지. 네. 그 전에 진짜 없어. 정말 찾을 수가 없더라고. 그런 놈들은 원래 그렇게 활동해요. 네. 진짜 진짜 핵심들은. 핵심들은. 근데 이 이모부가 그렇더구만. 이근성이 정말 사진 찾을 수가 없는데 보니까 단체 사진에 하나 있어. 그거를 이제 확대해서 나온 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나 정도 있는데 와 근데 그 프레시안 와 그것도 정말 그렇게 아니면 못 찾을 뻔했어요. 근데 그니까. 그 소문만 있더라고. 그 한동훈 엄마 쪽이 어마어마한 좌파라고 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있었는데 진짜 프레시안을 만들었다 그러고 아니, 그래서, 인혁당의 핵심이라 그러니까 아니. 무기징역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무기징역. 나머지는 사형당했고 여섯 명은 무기징역. 무기징역 받아서 이근성은.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무기징역이 그러니까 뭐. 박정희 대통령 때 3대 간첩 사건이 있는데 통혁당, 인혁당, 동백림 사건이거든요. 그렇지. 예, 동백림 사건은 이제 이응로 저기 그또 작곡가, 그러니까 화가로는 이응로고 작곡가는 왜그 이은 저기 있어. 통영에 그 김일성 만나고 온 그러니까 그래. 예, 그게 이제 동백림 동배를 흘린 사건, 동백님 사건이야. 동백림 사건이고 신영복, 박성준 뭐뭐 그렇지. 이런 게 이제 통혁당 사건인데 통혁당 사건은 김일성이 직파한 간첩이에요. 그렇지. 직파한 간첩. 직파한 간첩이 했던 사건이고 그건 이제 서울대 당시 신영복은 육사 교수였는데 서울대 상대고 서울대 상대 쪽을 집중으로 해가지고 하고 인혁당은 이제 역시 또 서울대 이철 뭐 유인태 이해찬 뭐다 서울대 이쪽 라인인데 그렇게 3대 간첩 사건이 있는데 이거 거기에 주역이야. 명백한 간첩 사건이에요. 그럼. 예, 명백한 간첩 아니, 사건이야. 무기징역인데. 그중에 무기징역이 그중에 무기징역. 그런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들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 이모부인데, 아버지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그러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미국 같으면요, 이모부 아니라 먼 친척이라도 이 간첩 사건으로 이 무기징역 아니라 요만한 의혹만 있어도 공직에 못 올라가요. 근데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먼 친척도 아니고 이모부인데, 그 영향을 안 받아. 이모부라는 건 뭐야? 외가쪽 외할아버지의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엄마도 영향받고 엄마의 영향은 한동훈의 영향을 주는 거지. 근데 이모부뿐만 아니잖아. 그리고 또. 이 자료들이 사실은 이미 뉴스타파랑 그 다 MBC가 깠더만.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건데, 다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뭐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얘네들이 다 갖고 있다가, 가지고 있었어. 다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까. 안 전혀. 까, 안 까. 전혀 안 까. 왜냐면 한동훈이 되는 게 낫거든. 왜냐면 보니까 이게 나중에 까야 되거든, 이쪽 나중에. 편이야 보니까 지금은 고마운 존재야. 고마워 지금은, 그러니까 안 까. 왜냐면 이재희라고, 윤석열이 지금 쟤네들한테는 최대의 적이잖아? 적을 물리쳐줄 적이, 여기 있는 거야, 한동훈이. 그러니까, 야, 네가 가서 윤석열 물리쳐라. 우린 옆에 구경만 할게. 그리고 안 까고 보관해놨고, 한동훈이, 이제 얘네들 작전이 이거예요. 윤석열 조기 탄핵 시키고 조기 대선 가서 저쪽 한동훈 나와라.
그리고 이쪽 이재명에서 한동훈 쓰러뜨리고 그냥 빨리 먹겠다 이거거든. 네. 그래서 땡큐라는 거야 한동훈이. 땡큐야 땡큐. 한 땡큐라는 거예요 그게 한나 때. 한나. 아니 그리고 한동훈하고 같이 빨리 조기 탄핵해서 윤석열 이제 그러니까. 저거 하고. 2인 삼각경기라고 네. 하잖아 지금. 그거야. 한 뚜껑 법교조님 또 감사합니다. 아니 그동안 계속 그 저 처가 친중 논란은 뭐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친중을 넘어서는 네, 거예요. 처가 친가 뭐 그러니까 처가하고 외가. 처가는 뭐 지금 아주 그냥 친중은 확실한데 외가는 좌파. 처가는 친중. 뭐야 이건? 그러니까 주변이다. 그리고 자기 주변은 또 김경률이니 뭐 다 진중권이니 다 이제 새빨간 사람. 이근성. 예. 네. 이게 이근성이에요. 예. 네. 뒤에 어? 뒤에 아 여기 여기 이근성 요 사진에서 어디요 여기가 유인태 유인태 강신호 어. 신영보 어. 그리고 이철 이철 유 김부겸 어. 유홍준 유홍준 어 이게 여기는 저기 아우 여기는 그 저기 뭐야 관악에 출마했던 그래, 그래, 거기고 그래, 그래. 예. 또 다 시뻘건 사람 어, 시뻘건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는 그 한나라당으로 왔었고 어. 여기도 한나라당 출신이고 김부겸은 어. 다시 저쪽으로 왔고 유인태 있고 어. 예. 아. 장난 아니에요 어. 예. 주역들이 아 여기 이게 신영복이 아니라 홍성우 변호사구나 홍성우 변호사 어. 예. 민청학년 어, 민청학년 홍성우 변호사 예.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예. 홍성우 변호사고 어. 신영복이 아니라 어, 여기 네. 여기 이모부가 누구라고 다시 여기 이근성 모자 요 봐 보세요 뭐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네. 가리려고 조금이라도 가리려고 모자 딱 썼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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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저 수상 이 사진 이 사진밖에 없어요 네. 아까 그 이근성 거기 그 그거는 뭐예요 한번 띄워봐봐요 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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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때 이근성이구나 30대 때 30대 때 네. 중앙일보에 있다가 프레시안을 어. 2001년에 프레시안 대표를 맡으면서 창설하네 그리고 나중에 썩 뒤로 빠지고 아. 여기 무기징역 무기징역 이철 유인태 사형 선고. 이 사람 사형 선고. 선고까지 받았다가 이제 했고 여기는 여기는 집행됐고. 최하가 간첩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네. 15년형 받은. 이강철은 그때 그 노무현 때 그 머리 하얀 거기. 그렇지. 예. 무시무시한 사람들이니까 네. 이런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이거 다시 띄워줘요 왜 꺼요. 무시무시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 이모부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아 말하자면 구린 게 지금 많이 나오니까 요즘에 한동훈의 표정이 조금 이상해졌어. 네. 옛날에 막 그 연예인 포즈 취하고 그랬잖아. 아니 그러고 뭐 이러고. 아니 그때는 자기가 이제 진짜 인기가 있는 줄 알고 막 붕 떴었잖아요. 아니 그리고 어디 무슨 자리서든지 이렇게 일어나서 자리 의자에 올라가. 어. 의자에 올라가서 그리고 막 붕 떠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어? 완전히 스타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아니야. 아 이제는 조금 표정이 완전히 그 약간 쫄았어. 뭐 좋은 표정 조심 없는 표정이 요즘에 나와요. 아니 대구 무슨 대구하고 경북을 간다고 하면 그쪽에서 막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자고 해야 되는데. 대구시장 경북지사가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 그러고 어. 아니 그리고 대구에 갔는데 전에는 막 대구역에서 막 3시간 동안 사람들이 사진 찍자 그랬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은 쳐다보도 안 보고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할머니들이 어머 어머 했는데 저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그냥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누군지 몰라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냥 텔레비전에서 본 거야 누군지 몰라 지금 한동훈에 대한 인기 그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50대 아주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더만 아주머니들 그러니까 한동훈 또래의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뭐 옷잘 입고 뭐 이런 너무 걸로. 웃긴 게 20, 30대 인기 있다고 조선일보 유튜브가 썸네일을 달았거든요 이, 무슨 20, 30대 여성의 유튜브
조선일보가 진짜 사기를 쳐도 골 때리는 게 20, 30대 여성 유튜브 여성한테 인기하고 이렇게 썸네일을 달았는데 그러고는 여자는 사진을 지웠어요. 근데 그 사진 원본을 보면 그 여자들 50대야? 60대, 70대야. 야, 50대도 아니고 60대, 70대 할머니들은 20,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이게 개딸들 닮아가나, 이게? 상의를 쳐도 어떻게, 조선일보가 그렇게 상의를 쳐. 2030 폭발적 인기,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한동훈 그랬는데, 그 사진 원본을 보면 60대, 70대야. 야, 그리고 조선일보가 한동훈을 얼마나 또 바람잡냐면, 그 김어준의 여론조사 그 꽃인지 뭔지 있잖아. 네. 그 여론조사를 갖다가 막 대서특필하면서 한동훈이 뭐 지지 좋다고 막 바람잡아줘. 아니 거기가 어떤 흉악한 집단인데 여론조사 꽃이라는 데가 김어준이 하는 데인데 그게 진짜 여론이야 그거? 야 그걸 갖다가 한동훈을 띄워주더라고. 이거 이 사진. 야 할머니들이네 이거. 2030 여성이 한동훈 위원장의 열광하는 결정적인 이유. 이건 김종수 이 아줌마들이. 아, 그게 아니라. 네. 야 이거 김종수 닮았는데 여기 어. 이거. 아니 이 사진 보세요. 이 사진인데 여기 밑으로 내려봐 봐요. 이거 봐. 이 사진이 2030 여성이잖아. 여기도 같은 사진이거든요. 이 아줌마들이 이게 어디가 2030이야. 야. 이거 원본 봐봐요. 6070이지. 6070이네. 여기 60. 이 사진 전체 2030 한 명도 없어. 없어. 뒤에도 다 이거. 다 6070이야. 할머니들인데 무슨 20, 30대야. 그 2030 여성이 어디? 20년대 태어난. 20년대, 30년대에 태어난 여성들이. 아니면 야, 아니야. 한동훈 여자. 아니, 20, 30대 손녀 딸을 둔. 네. 20, 30대 손녀 딸을 둔 할머니들의 열광. 이게 조선일보 유튜브예요. 유튜브 썸네일이야.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준석 띄우더니 요즘에는 한동훈을 띄워. 이준석을 네, 손절하고. 이준석은 이제 손절했어. 아니 필요가 없거든. 네, 이제 끝났어. 이제는 한동훈이 써먹을 게 있으니까 조선일보가 이제 이준석 대신에 한동훈을 띄워요. 장난을 쳐도 말이야. 야 할머니들을 네? 놓고 2030이 이게 뭐냐 니들 진짜. 그러니까. 어? 아니 그 대구 그 할머니들도 너무 웃겨. 어? 저 아세요? 몰라요. 이름은 모르겠고요. 텔레비전 나오지 않아요? 아니, 나는 있잖아. 나는 이제 식당 같은 데로 이렇게 길에서 아주머니들이 나오세요. 아유! 그래서 난 이제, 어? 그러면 이제, 아 뭐 정치평론가 애들 이봉규 박사 이렇게 하는데, 아유! 개그 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보긴 봤는데, 개그맨이잖아. 아유! 개그 잘 보고, 아유! 웃겨! 아주! 어떤 사람은 또 가수래라 그럼 노래 잘 듣고 있어요. 나 미치겠어 아주. 특히 지방에 가잖아. 이게 탤런트 텔레비전에서 보긴 봤어. 강적들 한참 하고 내 이봉규 정치 옥타고 나오고 텔레비전에서 저 인간 보긴 봤는데 저게 가수인지 개그맨인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가수라고 그러고 개그맨이라고 어떤 사람은 이거 그 유원지 들어가는데 표 받는 사람 있잖아. 네. 돈 빼고 안 받아. 8,000원인데, 아, 그냥 들어왔어요. 아유, 탤런트신데, 제가 네. 받으면 되나요? 네. 탤런트신데. 그러다 시집 떼고 들어갔지, 뭐, 탤런트라고. 나 미치. 그거 똑같아. 네. 한동훈 보긴 봤는데, 네. 이게 저. 누군지는 몰라. 누군지는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영화배우인가? 김감인가? 하도 막 뉴스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긴 나오니까. 나오는데.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런데, 누군지는 몰라. 그게 실체예요. 네. 그게. 착각하면 안 돼. 네. 아이 그러고 예전에 그 이거는 지지층들이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다 해가지고 이거지. 그 정도는 있지. 그 정도 지지층은 누구나. 아니 그리고 그때는 그 당협위원장들이 선거 때니까 막 모아서 동원해가지고 이걸 한 거니까 그랬지. 지금은 다 돈 안 주면 누가 지금 전당대회 그걸 나가요. 아니 왜냐면 지금 뭐 그땐 자기 선거니까 막 사람들을 모았지. 아 지금 공천하고 상관없잖아. 상관없고 지금. 누가 모으란다고 모으나? 아니 지금 당협에 당원들 좀 모아주세요. 그럼 누가 모아? 미쳤어? 아니 지금 왜냐면 돈 주고 모아달라 그래도 모을까 말까 한데 한동훈이 공천권이 있는 것도 아니야. 네. 대표 대도. 대도 공천권이 없는데 모아라 해. 모아주세요 하도 왜 모아? 그때는 이제 그때 선거 때니까 아, 그렇지 선거 그때는 자기 선거 운동을 위해서라도 사람들을 모으지만 그렇지. 지금은 아 지금도 이제 착각을 한 거지 자기가 가면 사람들이 다 와 있을 걸로 가보면 20명 와 있어 네 박스테이님 진호프님 감사합니다 네. 응? 아, 딱 가면 이제 뭐 쫙 와 있고 이럴 줄 알았는데 가는 데마다 막 몇백 명씩 와 있고 이걸 생각했다가
지금 완전 황당할 거예요. 대구 가면 이제 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몰고 다닐 거로 생각 했는데 아무도 없어. 역에. 아, 근데 지금 심각한 게 이제 그. 그러니까 영상을 찍을 게 없는 거야. 전에는 이렇게 막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막 사람들이 막 빨간 옷 입고 막 쫙 몰려다니는 영상 같은 게 있었잖아요. 지금 찍을 게 없어. 찍을 게 없어. 당원협의회 무슨 인사하는 영상 해봤자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한 열댓 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 이런 거밖에 없어. 그리고 완전히 분위기가 지금 달라졌어요. 네. 조선일보 뭐 이런 데만 좀 인터뷰하는 거밖에 없어 이제는. 이제 빨지. 네. 특히 이 보수 유튜버들이 다 씹어대니까 다 돌아섰고 네. 몇 사람 빼놓고는 다 돌아섰어. 아니,